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말씀의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대적인 앞선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 믿음의 인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대를 앞서는 요셉도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어린 시절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운 바 되었습니다.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팔려간다는 것, 버림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마치 늪 속에 빠져서 천천히 멸망하는 것과 같은 것이 팔려간다는 느낌, 버림받는다는 생각 속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버림받는다는 것은 일평생의 아픔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할 때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아서 나는 쓸모가 없다, 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자살을 결심할 만큼 버림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버림받아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입술에 원망이 없고 불평이 없고 분노가 없이 그런 감정들을 잘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계획하신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보디발의 가정에 총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아픔 때문에 원망하고 있었다면, 불평하고 있었다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있었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계획하시는 계획이 있으시다,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확신된 믿음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졌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그 유혹을 거절한 이유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잘못한 일이 없는데 감옥에 간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아픈 마음이 생길까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형들 때문이다, 형들이 나를 팔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형들을 향하여 원망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을까요? 보디발의 아내를 향하여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시대적으로 앞서는 요셉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여기로 인도해 주셨으니 이곳에서 열심을 다하자. 그래서 간수장의 마음에 쏙 들어서 이 감옥에 있는 모든 일에 재반 의무를 맡는 그런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고 그의 꿈을 해몽해 주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장차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바로 왕이 무서운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계기로 그는 애굽 땅의 30세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관직을 맡는 가장 낮은 나이가 30입니다. 오랜 시간을 하나님께서 시간이 이를 때까지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켜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총리가 되면 엄청난 힘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셉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7년의 풍년의 시기를 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풍년이 되면 얼마나 자신이 취하고 취할 수 있는 재산 또 유혹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들 수 있을까? 이 7년을 너무너무 준비를 잘했어요. 그래서 7년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어떤 나라보다 더 풍성하고 기름진 애굽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앞서 나가는 결단, 앞서 나가는 생각과 행동은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축복된 힘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온 사방에 이제 흉년이 됐어요. 애굽 땅이 흉년이 된다는 것은 그 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흉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애굽은 곱창지대입니다. 아주 모든 것이 풍성한 그 나라가 흉년이 되었으니 그 지역의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가뭄으로 고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땅으로 곡식을 사러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무리들 가운데 형들을 만난 것입니다. 쉽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고생했어요? 형들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쉽게 용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왠지 요셉의 마음속에는 이미 미움의 감정이 다 치료가 되었어요. 형들을 용서하고 더 이상 이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요셉의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렇게 미워하는 감정이 있어서 자신은 총리 대신이고 또 형들은 곡식을 구하러 온 일반 사람일 뿐인데 얼마나 분노함으로 그를 공격하고 혼내줄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요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아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다 그랬어요. 뭐라고 해야 돼? 원래는 원수 이렇게 해야 돼. 당신들의 원수 요셉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셉은 왠지 그 마음에 형들을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고 당신들이 나를 판자라 이랬어요. 요셉의 인생에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형들에 의해서 팔림받는 순간이 가장 수치스러운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그걸 우리가 쉽게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순간은 우리가 마음에 꼭 묻어둡니다. 왜요?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만나서 당신들이 나를 판자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을 떠올린다는 의미는 내가 이 문제로 더 이상 형들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문제는 내 마음에 다 해결된 문제입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의미로 당신들이 나를 애굽의 판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시대적으로 앞서가는 요셉은 이미 형들에 대한 적개심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해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날의 오랜 20년의 시간을 죄책감으로 살았던 동생을 팔았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했다는 이 문제로 20년 동안 죄책감 가운데 있었던 형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총리 대신이 된 동생 요셉을 보면서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뿐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형들에게 요셉은 신앙의 진정한 고백을 하면서 형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로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어요. 나를 판 자는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그의 시각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왜 나를 이렇게 미워했을까? 누가 형들 중에서 구렁텅이에 누가 나를 먼저 밀었을까? 누가 나를 미디안 상인의 협의에서 나를 팔았을까? 기록하면서 생각하면서 괘씸한 마음의 시간을 보내야 될 요셉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셨으니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과 상황으로 서 있습니까?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잠이 올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당장 총리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찾아가서 형들에게 복수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런 일에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요. 그런 관점이 요셉을 앞서 나가게 하는 큰 힘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직장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정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에덴 교회에 불러주셔서 사역하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어두운 감정에서 열등감과 비교식과 아픔의 감정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앞서 나가면 뒤따르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가면 뒷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전진하면 따라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자기가 누군지를 잊어버려요. 평소에는 너무너무 잘해요. 평소에는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참 부드럽게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위급한 일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하게 되고 모든 부정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뒤따르는 사람들의 형태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에게 아주 사랑을 받으니까 그 마음의 질투가 너무너무 심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요셉을 공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요셉을 힘들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오늘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필요한 때 쓰시려고 여기로 인도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사명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바라시는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두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시대에 앞서 나가는 믿음의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어려운 일만 있을까요? 저 옆집 자식들은 저렇게 잘 됐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안 됩니까? 하나님, 옆집 남편은 저렇게 자상한데 왜 내 남편은 이렇게 자상하지 못합니까? 라고 생각하며 원망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필요해서 사명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상처는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상처는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열등감은 해결이 안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해결이 안 됩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해결이 안 됩니다. 낙심된 마음 가지고 있으면 결코 낙심된 마음을 해결할 수 없어요. 뭐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내면을 채워나가지 못하면 그 열등감은 그대로 있어요. 어린 시절에 비교당했던 어려움, 또 부모를 미워했던 마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들, 이런 모든 마음들은 내 밑바닥에 있어요. 그리고 이걸 감춘 채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아멘.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내면의 아픔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면의 이 아픔을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귀하게 축복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이끄신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쓰라림을 말씀으로 이겨나가다 보니까 어느새 그 말씀이 자신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모든 환경에 감사로, 기쁨으로 섬기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데 감사가 됩니까? 또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갔는데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감사로 그 일에 맡겨진 일을 감당하니까 재반 의무를 담당하는 총무가 된 것입니다. 그 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일이 바로 앞에 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인 인물 한 사람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든 것입니다. 시대적인 인물 한 사람이 모든 나라를 기쁘게 만든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할 수가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버지 안부를 물었던 요셉이 갑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찾아보실까요?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9절. 자,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멘. 아멘. 요셉이 지금까지 아주 겸손했잖아요. 아주 겸손한 요셉이 갑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아멘. 형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에게 알려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요셉이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신의 성공과 명예를 떳떳하게 자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력과 힘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떳떳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았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두운 눈에 손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떳떳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형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기 때문에 누리는 권세입니다. 형들이 보시고 아버지께 알려주셔서 함께 속히 내려와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면류관 아니겠습니까?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옳지 못한 방법으로 어둠의 그늘 속에서 성공하고 물질을 얻고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이 권한과 권세를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사용한 요셉은 떳떳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떳떳하게.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떳떳하십니까?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정말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요셉이 당당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형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저 총리가 됐으니까 열심히 일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생각하는 생각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나를 보내셨구나에 대한 확신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은 너무너무 감사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중심으로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흉년으로 다 죽게 되어 가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애굽 땅으로 요셉을 보내시고 곱창지대에 풍성한 풍년을 주셔서 흉년을 준비하게 하신 후에 몽땅 다 옮겨서 애굽 땅에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요셉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전하소서. 아멘. 가족과 민족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아버지를 모실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애굽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목축업하는 사람들입니다. 소와 양을 기르는 사람들을 가장 혐오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총리 대신 된 이 요셉이 가족 목축업을 하는 가족들을 몽땅 데리고 온다는 것이 참으로 체면을 구기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 성공해 있습니다. 굳이 형제들을 모시고 오지 않고 곡식만 보내도 되잖아요. 그런데 형제와 아버지를 모시기를 결심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체면 구겨지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확신 때문에 가족들을 몽땅 다 애굽 땅에 데려오는 놀라운 복을 요셉이 감당했습니다. 아버지를 봉양할 것이다 라고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다른 축복을 가졌습니까? 나는 남달리 머리가 똑똑합니까? 남달리 물질이 많습니까? 남달리 명예를 가지셨습니까? 남달리 뛰어난 재주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갑질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셨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치인이 되게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야만 이곳으로 불러주신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 땅에 보내신 이유가 우리 형제들을, 가족들을, 우리 민족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먼저 이 땅에 보내셨구나. 이게 내 인생의 사명이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받고 어려움 받을 때는 사명을 잘 몰라요. 왜 나만 미워하실까?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만 미워하실까를 생각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훗날에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면 아하, 하나님이 이런 일로 나를 준비시키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요셉이 형들을 꼭 껴안아줍니다. 입 맞추고 껴안아주고 또 베냐민의 목을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눈물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 꼭 껴안아서 펑펑펑 우니까 형들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졌습니다. 앞선 자가 할 일은 먼저 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고, 먼저 사랑의 눈물로 손 내밀고, 먼저 헌신하는 눈물이 있을 때 우리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베냐민의 목을 안고 펑펑 우는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절절히 절절히 사랑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그런 사랑의 모습이 16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왔다라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신하들이 기뻐하고 이랬어요. 기뻐하고. 어떤 모습이 기뻐한다고요? 서로 껴안고 보고 싶었다고, 사랑한다고, 서로 축복한다고 꼭 껴안고 펑펑 울고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바로의 궁에서 기쁨의 소리가 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선 자 요셉이 뒤따르고 있는 형들을 안고 기뻐하고 그동안 채워지지 않았던 불편한 모습 대신에 행복한 모습을 가지니까 주변 사람들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면 부모의 마음이 편안하듯이 그런 놀라운 기쁨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이 형제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왜 그랬어? 이러면서 싸우고 있고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쁨의 소리가 안 들리죠. 그러나 요셉과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눈물 흘리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감동으로 비추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혹시 내 형제나 친척이나 성도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고 상처받은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먼저 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화합의 도구로 이 자리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나를 통해서 행복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도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세상에 비춰질 때 전도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이 전도지의 역할처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뱉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말로
세상 가운데 비춰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어진 사명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십니까? 먼저 된 자가 앞서 나가면 뒷사람이 행복해집니다. 내가 먼저 전도하면,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봉사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왜 혼자만 봉사하고 있을까? 왜 나 혼자만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일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서 보내셔서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나를 따르는 뒷사람을 행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걷고 있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